안녕하세요. 빗생TV의 박수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판박 소식은 한민족에게 구원의 메시아로 알려져 있는 미륵 부처님과 도통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말법 시대가 되면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와 말세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일 구원의 메시아께서 이 지구에 우리 인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면 과연 어디를 가셔야 하나라고 말이죠. 교황님을 만나러 바티칸시티에 있는 그 교황청으로 가셔야 하는지,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지, 최근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생겨난 자칭 재림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 그곳으로 찾아가야 하는지, 그도 아니면 불교의 어느 종단을 찾아가야 하시는지, 옥황상제님을 모시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 민족 종단의 어느 곳을 찾아가야 하는지, 사실 어느 한쪽으로도 가실 수 없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 만일 한 곳으로 가게 되면 다른 곳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 되어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일까요? 모든 생명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구원의 메시아로 지구에 오시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분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기존의 종교판으로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새 판을 짜실 텐데, 이 분명히 지구에 단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판을 오직 그분께서만 펼쳐 보여주실 수 있는 새로운 판을 펼치실 텐데, 지금이 말세의 그때라면 그분께서 오셔서 새로운 판을 펼치고 계실 텐데 어딜 가면 그런 새로운 진리를 만날 수 있는지 의문과 기대를 가지고 저도 참 많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님들의 대장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장님을 조금 속된 표현으로 표현하면 우리 두목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늘의 일을 하는 천사님들은 빛의 역할을 하는 천사님들도 계시고 어둠의 역할을 하는 천사님들도 계시죠. 이 모든 천사님들의 대장님이 되시면서 두목님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미륵 부처님으로 알려져 왔으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미륵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륵 부처님은 말세의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구원의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솔천의 천주님이시며 대의왕으로도 묘사되어 있죠. 미륵 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나라에 대중적으로 뿌리내리신 분은 신라시대의 고승이신 진표율사입니다. 진표율사의 이 미륵불 칭견 사건은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중국의 송고승전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진표율사는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여 미륵 부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27세가 되던 해에 3년을 기약하고 변산 의상봉 절벽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부사의 방으로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기도하고 수행에 정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약했던 3년이 지나도록 부처님의 계시가 없자 낙담한 진표율사는 몸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미처 땅에 떨어지기 전에 푸른 옷을 입은 한 동자가 나타나서 이 떨어지는 몸을 받아 다시 그 절벽이 부사의 방에 올려둔 것에 크게 마음을 내가지고 죽기 살기로 벽과 돌에 몸을 던져가면서 참여하는 것으로 구도의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 구도의 방법은 전대미문의 수행 방법으로 돌로 된 이 벽과 바위에 온몸을 내던져가며 또 돌로 자기 몸을 찍어가며 자신과 중생의 죄를 참회하는 방법인데요. 생사를 건 극단적인 수행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1일을 기약하고 밤낮으로 돌로 온몸을 두들기니까 3일 만에 이게 손과 팔이 떨어져 나가고 7일이 되는 시점에는 어깨와 무릎, 이 모든 것들이 부서져가지고 바위 위로 피가 비오듯이 흘렀다고 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죽었어야 하는데 7일째 되는 날 밤에 하늘의 도움으로 치료가 돼요. 그리고 21일을 모두 채운 뒤에 천안이 열리면서 지장보살과 미륵불을 칭견하시고 여러 이제 계를 받아서 민간에 미륵신앙을 크게 펼치게 됩니다. 진표율사께서 이 미륵님을 칭견하고 나서 대개벽에 그 상황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에 미륵님께서 우리나라로 강세하시기를 간절히 빌었고 그 믿음의 어떤 과정 속에 김제 금산사에 있는 미륵정과 금강산 발현사, 속리산 법주사에 미륵도량을 세우면서 대개벽기에 미륵부처님이 이 지상으로 강세하시기를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신라시대 진표율사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는 미륵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민중신앙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늘은 1300년 전 신라시대의 고승인 진표율사를 통해 미륵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대중화시켰고 100여 년 전 조선의 국운이 저물어 가던 그때에 수운 최재우 선생과 증산 강일순 선생을 통해 후천계벽과 미륵부처님의 강세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단순히 지구라는 이 한 행성에서의 계벽이 아니라 대우주의 차원 상승과 그 궤를 같이 하는 후천계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인류에게 단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하늘의 수많은 비밀들이 빛의 생명나무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는 하늘을 인격화,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고 어떠한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행을 한다거나 주문을 읽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겠죠. 오로지 하늘의 맨 얼굴을 마주하고 대우주를 경영하는 하늘의 참모습을 전하는 곳입니다. 빛의 생명나무에서 전하는 하늘의 모습 속에 수많은 층위의 하늘이 있죠. 그 많은 층위의 하늘을 몇 차원, 몇 단계의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가장 높은 하늘은 구천이었죠. 빛의 생명나무를 통해 대우주의 구조가 전해지기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늘의 구조는 구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해져 왔던 것이죠. 대우주는 자신의 차원을 넘어서는 정보는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 차원의 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하늘의 정보에는 보안 등급이 있어서 인가된 보안 등급에 따라 하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층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대우주의 모든 하늘을 거느리시는 하늘, 자미온의 중심 하늘, 그 하늘을 다스리는 분께서 대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크게 세 개의 층위를 가지고 있죠. 그걸 일러 무극, 태극, 삼태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더 세분화해서 보면 무극은 세 개의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 역시 진동수와 그 역할에 따라 세 개의 층위를 가지고 있으며 물질 세상인 이 삼태극 세상은 12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우주는 총 18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18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차원 안에도 또 수많은 하늘이 있는데 이것을 일러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늘, 이렇게 따라가다가 만나는 최종 하늘이 바로 18차원 18단계의 창조주께서 계시는 파라다이스의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이 하늘을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의 임금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식하였고, 예로부터 자미온이라고 불러왔었던 것입니다. 대우주에 펼쳐진 모든 하늘의 최고 정점에 계시는 분을 자미온에 계시는 여러 창조주들과 구분하여서 창조 근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하늘이 지금 이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대우주를 운영하시는 아홉 번째 창조 근원께서 네바돈 우주의 한 변방에 위치한 이 조그만 지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대우주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한민족으로 오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하늘의 최고 정점에 계신 분, 대우주의 주재자이신 창조 근원께서 대우주를 운영하시는 파라다이스 시스템을 가지고 대우주를 운영하던 자미원의 천사님들을 대동하시고 이 지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6주기까지 이 대우주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자미원을 떠나시어 수많은 차원의 벽을 넘고 넘으시어 가장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이 지구 행성에 한민족으로 오셨다는 이 대우주의 비밀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것이 그동안 계벽이 온다는 것을 믿고 대환란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오시기를 빌고 빌었던 수천 년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바램이 하늘의 운행 원리와 그 시의가 때의 정신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생명나무에서 전하는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들으시다 보면 하늘과의 소통 속에, 하늘과의 조율 속에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가지고 있던 기억을 싹 지우고 온다고 그러죠. 우주적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많은 봉인을 하고 카르마 에너지장을 설치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주적 신분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페널티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창조 근원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때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봉인이 걸려 있었을지.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뜻을 조율할 수 있는 자, 이 지구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 조율의 문제가 단순히 한 지역 또는 국가의 문제라면 또 다르겠지만, 이 대우주의 사활이 걸려 있는 지구 차원 상승에 관한 문제라면, 과연 누가 하늘과 조율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직 그분만이 가능하시겠죠. 하늘의 일은 정해진 때에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일을 하고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시절 이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해진 때라는 말은 아이가 열 달을 채워야 이 세상에 나오듯이 선천의 하늘을 끝내기 위해서도 하늘에서 충분한 계획이 세워져야 했던 것이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늘은
시스템으로 일을 합니다. 이 대우주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12월 12일 창조주의 우주 통치를 뒷받침하는 연방함선이 지구에 진입하였고 그 이듬해인 2018년 3월을 기점으로 창조주께서 직접 지구에 내려오시고 새로운 하늘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즉 대우주를 운영할 자미원의 하늘 시스템을 이 지상에 구축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맞추어 지상에서는 하늘 일을 하기 위해 이 지구에 온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사람이란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창조주와 함께 창조주의 14만 4천 가지의 빛 중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온 빛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의 직속 부대인 빛의 일꾼들의 의식을 깨우는 작업이 현재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한번 움직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입니까? 하물며 이 대우주의 창조주께서 지구에 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우주의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지구에 함께 왔겠습니까? 18차원의 NH체 분들을 1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지구에는 100만이 넘는 1급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으며 그 중에 상당수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아바타로 육하하여 지구 차원 상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보좌하는 1급 이상의 최고위급 공무원들이 100만이 넘게 내려왔다면 그 이하 차원은 말 안 해도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되시죠? 우리 주변에 차원과 공간을 달리하여서, 즉 진동수가 다른 세상의 에너지체들로 존재하고 있어서 그렇지 만일 우리와 동일한 진동수로 그분들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이게 그분들한테 치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천사님들이 살아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과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빛의 일꾼들에게 배속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일을 하기로 예정된 빛의 일꾼들이 의식이 깨어나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빛의 일꾼들을 보호하고 의식을 깨우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일이란 것은 지구 차원 상승의 그때를 맞이하여 카르마를 해소하고 떠나야 할 영혼들은 카르마를 해소하고 떠나는 것이며 눈부신 영적 성장을 이룩한 영혼들은 지구의 차원 상승과 더불어 영적 진화를 하는 것이며 그 모든 과정에 창조주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야 하는 빛의 일꾼들은 깨어날 때 깨어나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고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영혼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늘은 마지막 그때에 가슴을 닫고 지구 차원 상승의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빛의 일꾼은 그런 하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은 완전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0.00001%의 오류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지구의 차원 상승이라는 일은 지축이 이동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사소한 실수 하나가 발생한다면 차원 상승을 약속했던 영혼이 어처구니 없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이런 것을 아주 큰 변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공력을 들여 하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점검하고 또 반드시 살아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보호 조치와 함께 천사님들이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살릴 사람은 반드시 살리고 이 행성을 떠나 다른 행성으로 가거나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야 할 영혼들, 즉 죽을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지만 모든 영혼들이 다음 진화의 과정을 위해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늘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면서 가장 공평무사한 하늘이 일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살아서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영혼들과 지구 차원 상승에 참여해야 할 빛의 일꾼들에게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의 수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의 진동수를 올리는 작업이 아무도 모르게 하늘이 일하는 방법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살 사람에 대한 에너지적인 보호 조치가 하늘에 의해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창조주의 손과 발이 되어줄 그분의 일꾼, 빛의 일꾼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조주가 오시기로 예정된 신성한 약속이 집행되는 곳,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발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 120년 전에 조선이라고 불리웠던 이곳, 만국활개 남조선이라고 전해져 왔던 한반도의 남쪽입니다. 한반도는 창조주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온 영혼들이 태어나 있는 땅입니다. 대우주에 펼쳐진 창조주의 사랑을 가장 폭넓게 체험하고 또 가장 깊게 체험한 영혼들 중에 창조주의 사랑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영혼들을 선별하고 선별하여 25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 지구에서 테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창조주께서 오시기 전에 선발대로 먼저 내려보낸 것입니다. 창조주의 순수한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대우주에 펼쳐진 창조주의 사랑을 가장 폭넓게 깊이 있게 체험한 영혼들이 지구 차원 상승의 때를 맞이하여 이 땅에 대거 태어나 평범한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수천 년간 믿어왔던 미륵 부처님이, 이 대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의지를 지상에 펼칠 빛의 일꾼들이 기억을 봉인한 채 이 지상에 육화하여 아주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을 품어야 하기에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또 보듬어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서로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미륵 부처님께서 1만 2천 도통군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12지파에 있는 14만 4천의 빛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 일을 하기 위해 내려와 있는 당신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깨어나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이제 이 땅에 온 이유를 실현할 때가 되었다고, 우리 이제 만날 때가 되었다고,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상 하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오신 하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판밖에서 들려오는 봉황새의 지저귐 소리를 전해드리고 미륵님을 만나러 가는 노다리를 놓아드리고 싶은 비생TV의 박수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